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 검사 및 상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 상담의 방법과 기법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대면 상담 기법, 사이버 상담을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 운영 기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중 첫째는 개별화입니다. 그럼 내담자가 상담하러 올 때는 그 개인차가 있습니다. 각 개인차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왕따의 문제라고 그래도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이 왕따의 문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 상담은 그 개별적인 개인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상담 내용을 얘기를 할때 어떤 건 긍정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또는 내담자가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담자의 모든 자기의 상담자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라포를 형성해야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그런 감정의 표현이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상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는 약간 의심이 가는 내용이든 모든 내담자가 하는 모든 감정 표현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담자를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그 내담자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거부적 태도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가 미심쩍은데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거부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비판적인 태도. 이것은 내담자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뭐,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랄지. 내담자가 감정 표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지 말고,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즉,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잠재적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상담 이론 여러 가지 배웠지만은 그런 상담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담은 우선 증상을 좀 해결하거나 당장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인식이랄지 그다음에 자기 상황이랄지 정보들을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힘을 길러주는데 그걸 지원하는 게 상담이라고 여차례 얘기해왔죠. 마지막으로 비밀보장 문제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그 자기의 상담하는 내용이 심지어는 상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자가 그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거나 그 인적 사항을 얘기하거나 그 내용을 얘기하거나 그 결과를 얘기해서는 그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지고 더 이상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나 내담자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리들, 즉 개별화를 생각해야 되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표현한 걸 모두 다 받아들이고 비심판적인 태도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상담 내용이랄지 상담 자체에 대한 그런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상담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담은 크게 대면 상담 또 사이버 상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한게 대면 상담이죠. 대면이라는 건 상담자와 내담자가 얼굴을 맞대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기법을 대면 상담 기법이라고 합니다. 대면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로서는 장면을 구성해야 된다, 구조화해야 된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을 해서 그 상담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우선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자, 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원조라죠. 도와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요. 이 상담으로 내담자가 지금 모든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다거나 내담자가 바라는 것 이상의 그런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또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하고 지금 하는 이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상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들, 예를 들어서 비밀 준수의 규정 같은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 이거 상담의 이제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담자가 와가지고 말을 시작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뭐 얘기를 안 해요. 비밀보장이 여기서는 건 다 되고, 이렇게 뭐 원조 상담자가 그 장면 구성을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장면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면은, 그럼 김 선생님 가락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럼 김 선생님이 보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로서 말미를 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상담이 시작이 되면 상담은 주로 대화로 이루어지죠. 대화로. 내담자가 자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언행, 말뿐만 아니라 그 태도,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내담자의 안경을 쓰고 마음속에 들어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용해서 그걸 수용적인 말로 응답해 준 거. 아, 그랬어요? 또는, 그랬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담자의 그런 수용적인 말이 내담자로서는, 아, 저 지금 상담자가 나한테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용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런 언행을, 내용을 수용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내담자 하는 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나 평가는 금물이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내담자 보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자기 지금 어머니하고 싸움하고 와가지고는 그 어머니하고 다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할 터리가 아니죠. 그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언행,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랄지 생각이랄지 태도랄지 하는 것을 다른 이제 상담자가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좀 다른 말로 새로운 말로 이렇게 한번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면은 앞에서 수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게 상담자한테 이해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담자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해야지, 내담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저 배경에 뭐가 있겠구나,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해서 그걸 명료하거나 뭐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런 반영할 때는 그 반영의 시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지금 이런 반영을 하면은 적절하겠는가에 대해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언하는 핵심 정서에 대한 반응을 하고, 뭐 이것저것 자꾸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정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나하고 부모님하고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부모는 나를 의사를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님도 의사지만은 나는 의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의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 나는 이제 사대를 가고 싶은데 교대를 가고 싶은데 너희 부모님은 의대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아,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나 교사가 되는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뭐나 같은 수준입니까? 의대 가라, 사대 가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명료하다 해석도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다른 말로 바꿔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는 미리 앞서가거나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내담자의 그 감정이나 정서를 있는 그대로 그현 수준에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러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모든 의사 표현을 할수 있도록 수용하고 반영하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반에 들었으면은 대부분의 그런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다 했을 경우에는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와서 저는 사냥을 나가는 꿈을 꾸는데요. 그 아버지를 갖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총으로 쏴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엊그제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사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걸 봐서 그런지 그렇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자기 사냥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책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은 네가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어쩌면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네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 사냥 꿈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꿈의 의미를 약간 해석해서 이걸 그 언행을 꿈꿨다고는 그 언행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걸 명료화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속을 썩여서 대학교 진학 문제랄지 또는 취업 문제랄지 이런 문제로 부모님을 마음고생을 시켜서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다 하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꿈으로 나타난 모양이다. 이렇게 명료화하고 정리해 줄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명료화를 할 때에는 몇 가지 또 새로운 기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갖다가 촉진을 하거나 화제를 전환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서 과거에 그러면 아버님하고 관계는 어땠는가랄지, 그다음에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랄지 그렇게 해서 이런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식으로 화제를 전환해 갖고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또 그러면은 부모님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내 책임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런 문제는 어땠는가? 자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로 화제를 전환시켜 보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면화라는 것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거. 자,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본인이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 재진술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내용을 되돌리는 한번 다시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 재진술을 해가지고 자기가 상담자가 내담자가 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되받아주기는
표현의 이면의 욕구나 감정, 동기 이런 걸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표면에.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동기나 또는 그런 감정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꿔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꿔서 내용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지금 A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A가 아니라 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명료화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명료화하고 말을 바꿔서 이제 환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맞닥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내담자가 깨닫지 못하거나 자기가 내담자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기가 그 마음속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깨닫고 있어도 말을 참아 할 수가 없어서 또는 말하기가 소위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무의식 쪽에 억제되고 또 갇혀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는 가까운 친척한테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럴 경우는 그것을 꼭꼭 마음속에 숨기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얘기를 지금 자기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깨닫긴 약간 하지만은 거부하거나 하려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다가 주목하도록 혹시 어릴 때에 뭐 이런 가족이나 친척과의 그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어릴 때 우리 뭐 삼촌이 나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맞닥뜨리러 자기가 숨기고 있거나 깨닫지 못한 것을 갖다가 특히 어떤 그걸 지각하거나 이걸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상담자한테 내담자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가 뭔가 지금 얘가 숨기고 표현하기를 거부하고 오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찾아드리도록 그걸 찾아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직면하게 하는다고 그러고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담자고 내담자가 상당한 신뢰적인 신뢰관계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지 아직 확실한 신뢰도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상담자가 그걸 얘기하면서 내담자는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너 혹시 뭐 저 너 성폭력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이것을 잘 이제 상담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언행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는데요 하고 내담자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담자가 그 얘기를 할 때 손을 막 잡고 꽉 주먹을 쥐고 부르르르 떤다고 그러면은 내담자가 보기에 쟤는 지금 말로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 아버지가 어머신가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떤가요? 이렇게 몸의 긴장을 보고는 그것을 깨닫고 내담자로 하여금 조금 뭐 아버지하고는 뭐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고 아버지가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담자가 숨기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직면의 맞닥뜨림의 그런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내담자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당히 긴밀한 그런 랍보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할 필요가 있지 아직 초반 단계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직면 또는 맞닥뜨림 기법을 쓰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하는 것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불운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의 생활과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이건 재구조로 상담이 후기에 주로 사용한다는데 상담 후반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따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는 학생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석을 갖다가, 그런데 느낌이지? 어때, 실제로 친구들이 너를 싫어한다는 그런 행동을 보였어? 너 혼자 짐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을 갖다 좀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해석의 기법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관계 즉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대인관계, 인간의 그런 상담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과거 거기에서 벌어졌던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보다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의 직면을 다룰 수 있고, 친구 싫어해. 옛날부터 자고 간 친구들이 나를 싫어했어요. 그럼 요즘 와서 친구들이 싫어하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는가? 이런 걸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직면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무조건 지금 자기 감정은 옛날부터 애들이 나를 싫어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그런 데 매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 실제의 모습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도록 해서 그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을 할때 자기개방 기법이 있습니다. 자기개방은 자기 경험을 내담자한테 얘기해서 내담자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나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서 지금 막 죽고 싶어요. 막 그럴 때, 사실은 나도 너만은 중학교 다닐 때 따돌림으로 괴로움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따돌림을 하는 학생들이 다 여럿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저 따라서 하는 거, 뭐, 그런 정도였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내용을 알게, 이해하게, 해석하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내담자는 훨씬,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가고,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해석할 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저는 이제 요즘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말을 않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유 문제예요. 저는 요즘 너무 자유를 많이 해서 머리가 멍해서 바보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유를 해가지고 머리가 바보가 되진 않는다. 뭐 너무 자주 해가지고 몸이 피곤할 수는 있지만은 자유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지는가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 해석의 기법이고요. 나 전달법은 뭔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나전달법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바보라고 느낍니다. 랄지, 이렇게 나전달법으로 나를 주어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전달법이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은 해석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해준다. 아까 그런 수용을 한다거나 반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좀더 밝은 분위기에서 이런 해석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에 의해서 해석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상담 문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느끼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각하도록 하는 거. 문제가 되는 자기의 뭐 기분을 뭐 얘기한다거나 할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직접 상담자한테 자기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함으로써 뭔 문제가 있다는 이런 두 언어로 두라는 건 행동을 하는 것이죠. 행동, 느낌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하는 언어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두 언어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실험은 내담자가 자기가 얘기하거나 느끼고 있다는 그런 걸 직접 검증해 보도록, 친구가 나를 싫어해도 할게요. 그럼 그 싫어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럼 실제로 좀 한두 명을 가지고 왜 나를 싫어하는가 물어본댈지,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왜 너를 싫어하냐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사이버 시대죠. 사이버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합해서 실제 상황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또는 아바타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러죠. 이런 사이버 상담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이버 상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하고 통신 기술, 인터넷 같은 것이 결합해가지고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 SNS랄지, 그 다음에 이메일이랄지, 화상회의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담을 사이버 상담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하는 것도 대면 상담이 아니니까, 이건 뭐 통신 상담의 분야지만은 전화나 편지로 할 수 있는 상담도 있지만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이버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뭐 사이버 상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건 대면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이나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 그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담 과정을 사이버상에서 수행한다. 얼굴을 맞대고 앞에서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우편이랄지, 전자게시판, 자료실, 원격회의, 토론방, 대화방 같은 여러 가지 사이버 기능을 사용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을 사이버 상담이라고 그러고요. 따라서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해결을 하는 과정에 대면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점차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럼 사이버 상담은 뭐 대면 상담과 목적은 같지만은 어떤 내용과 방법상에서 약간의 좀 특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선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내담자하고 처음에는 그런 영상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상담은 전부 다 문자만으로 했죠. 문자만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 영상까지도 다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컴퓨터의 그런 상담 능력이나 활용 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 상담은 지금 둘이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얼굴을 맞대야만 상담이 되지만은, 사이버 상담에서 이메일로 선생님 내가 어제 누구와 어떤 것 때문에 다퉜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은, 그러면은 상담자는 나중에 그걸 열어보고,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랄지, 자 우리 지금 지금 컴퓨터 앞에 있니? 그럼 우리 한번 채팅으로 이걸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꼭 어떤 문제를 풀 때 딱 지정된 시간에 할 필요가 없고 시간적 제약이 좀 풀어진다는 얘기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약도 그렇습니다. 대면 상담을 하려면 상담실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죠. 뭐 상담실이 아니라 커피숍에서 얘기를 한다 해도 어떤 장소를 딱 인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이버 상담은 어디에서?
자기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있으면 아무데나 될 수가 있으니까요. 컴퓨터 방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쓸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뭘로 합니까? 휴대폰 가지고 많이 하죠? 휴대폰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런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극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문자 중심으로. 과거는 문자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문자 말고도 여러 가지 동영상도 쓰고, 옛날에는 뭐 기껏, 문자 말고는 이모티콘 가지고, 기뻐요,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을 표시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그런 미디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물론, 대면에서도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얘기를 하면은 익명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면 상담에서는 그런 신분을 안 밝히고 이렇게 상담을 하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이버 상담에서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아이디는 뭔데 하고, 이메일 아이디를 가지고는 자기 신분을,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죠. 예. 그렇게 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하니까 자기가 숨기고 싶은 내용. 숨기고 싶은 내용,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을 상담할 때는 이런 익명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면에 오면은 자기가 다 드러나야 되니까 차마 그걸 상담 못하는데, 익명성으로 하면은 청소년들의 고민, 특히 뭐 성적인 고민이랄지 이런 것은 숨기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민을 상담할 때는 이런 익명성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상담하는 사람과 내담자가 1대1로 상담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상담자가 하나 있는데 상담자 사이트에 여러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담자가 보고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담자가 여러 명이 있고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상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는 여러 명이 이 상담 센터에다가 상담을 요청해 상담할 수도 있고요. 1대1, 1대다, 다대다, 다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 사이버 상담도 실시간 상담, 비실시간 상담이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은 아까 대면 상담이 얼굴을 맞대고 하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를 하자 또는 화상통화를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한다, 그것도 실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보낸다, 이건 비실시간이죠. 이제 상담자가 실시간 상담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거나 화상 회의를 하거나 그런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메일을 답장한다 그러면 그건 비실시간 상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고 그 상담 센터에 게시판에 올리고 이걸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거 공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되는 것도 있고, 이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비밀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통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가 쓰인다고 그랬죠. 전자우편, 대화방, 화상회의, 게시판, 요즘 SNS, 트위터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상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의 효과는 대면 상담에서는 주어진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서만 하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양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이 되는 다양한 그런 풍부한 자료를 용의에게 찾아볼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당신과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한 게 있으니까 가보세요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풍부한 자료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담 관계가 신속하게 형성이 된다. 내담자가 지금 모르는 그런 상담자한테 갔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지금 상담 교사도 맨날 만나는 사람이 아니죠. 상담 교사한테 갔다 그러면 대부분은 제가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가면 우선 서먹서먹 합니다.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지 상담자가
그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거 사이버상 되면서는 익명성으로 하니까요. 자기 얼굴 딱 가리고, 요즘 뭐 저 복면가왕 그런 게 있죠.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자기의 익명성 유지가 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걸 더 쉽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담 시작이 관계가 쉽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정 정화 기능은 이건 사이버 상담만의 그런 특색은 아니고요. 사이버 상담만의 이거 대면 감정 대면 그런 상담을 할 때도 자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털어내는 속을 털어내놓으면은 후련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죠. 그걸 감정 정화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특히 억압된 감정이나 억압된 또 분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그걸 자기의 그걸 이해해 준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다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서 그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대면 상담보다 주위 환경의 방해를 안 받고 더 이런 자기 있는 걸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더 쉽죠. 더구나 그걸 익명성으로 한다면 더 쉬우니까 그러면은 사이 카타르시스를 더 잘 할 수가 있어서 감정 정화 기능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상담 교사한테 찾아가기 상담자한테 찾아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 사이버로 하자고 그러면은 뭐 이거 그냥 가볍게 이메일을 보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그냥 대면 상담에서는 차마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가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아까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교육이라는 것도 있죠. 사이버 온라인 여러분이 지금 바로 받는 이런 교육도 사이버 교육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공부할 시간에 딱 며칠 몇 시 할 게 없죠. 내가 시간 있을 때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집에서 해도 되고 회사에서 해도 되고 PC방에서 해도 되고 들판에 나가서 태블릿으로 해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게 사이버 교육의 장점인데 사이버 상담도 이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자기 문제가 있으면 펑펑 혼자 울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카타르시스가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을 할 때에 그 상담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어떤 태도나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 정직하고 성실한 거. 이게 당연히죠. 모든 상담자가 대면 상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스러워야 됩니다. 신뢰스러워야 돼요.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대면으로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의 상담 윤리. 그건 대면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과 윤리가 있는데, 우선 인성 상담을 한다는 사람의 그런 상담자가 자신의 인성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상담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 상담자로 하여금 각성을 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하고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직, 성실, 비밀리주와 같은 이건 상담의 기본적인 윤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이버 상담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담, 대면 상담도 이런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담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 면접 실전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모임에도 참석하고 역할 연기, 롤플레이죠.
그런 것도 해보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다는, 했던 그 경험도 좀 해보고, 연수도 하고 해서, 상담은 이런 전문성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인성 상담자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 같은 데서 이런 상담을 할 경우에는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교장이랄지 다른 교사들 그런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뭐 상담 교사라고 그래서 학교 교장이나 그런 의사들과 상관이 없이, 교사 의사들과 상관이 없이 상담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담에 관해서 교육청이나 또는 교과부나 교육부죠, 지금은. 교육부의 그런 정책과 행정 절차 등도 해야 돼. 교육부에서 아동의 상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언급하지 말아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줘라랄지 하는 그런 정책적인, 시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사이버 상담의 실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이버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이것도 우선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 물론 익명성으로 할때 같은 경우는 라포 형성이 더 쉽다고 그랬죠? 그런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 상담자가 터놓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뭘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내담자하고 상담자 사이에 정확한 이해가 됐을 걸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고 내담자가 지금 자기의 어떤 정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지금 표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상담자의 공감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내담자의 그런 정서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라포가 형성이 되고 좀 상담 문제가 했으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자, 일정이랄지 앞으로 이 문제는 네가 뭐 매주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나한테 오라랄지, 또는 이 문제는 뭐 그저 한두 번 가지고 끝날 문제니까 그저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뭐 화요일 정도에서 끝내자랄지,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하겠는가, 그 다음에 상담을 올때 네가 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상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해야죠.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어떤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결정을, 예, 그렇습니다. 나는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냥 뭐 죽어버릴까 생각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자꾸 도움을 주셔서, 그럼 나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뭔가를 좀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이제 중고 자료를 제공해서 상담자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내가 지난번 봤더니 당신과 비슷한 그런 상담 사례가 있어서 그게 나왔다랄지, 그 다음에 요즘 뭐 위키피디아에 보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런 소위 공황장애증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공황장애증에 대해서 잘 보랄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더 찾아보도록, 자,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에 찾아보랄지, 인터넷에 찾아보랄지, 추가 정보를 탐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죠. 의견을 잘 정리를 해서.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절대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오지 말고, 자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를 해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고 상담 종료를 자기가 마치고, 그 다음에 상담자, 이 내담자에 대한 바람이나 마음을, 내 생각에는 네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올 때는
네가 어떤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랄지. 그래서 상담자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려고 그런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마감을 하는 게 필요하죠. 다양한 그런 상담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 운영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상담 과정을 지금 어떤 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상담 과정의 과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사학이라는 것은 경계, 긴장하는 내담자의 상담 환경을 적용하는 근데 상담을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내담자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도 긴장하죠? 저 학생은 또는 저 사람은 어떤 문제로 상담을 올 것인가 관심도 있지만은 긴장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함으로써 그걸 부드럽게 그 상담의 소위 상담 구조화라고 그랬죠? 그걸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 표현을 촉진이라는 것은 상담의 목적, 내용, 감정 등을 갖다가 내담자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촉진을 시켜줘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수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반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촉진을 시키는데 주의 집중을 하세요. 내가 잘그 내담자에게 얘기할 때잘 듣고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표정을 지금 호기심을 갖고 잘 듣고 있다 하고는 그런 것을 해서 관심이 지금 상담자의 관심이 내담자의 의사표현에 있다는 걸 주의 집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잘 듣는 건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 뭐 손짓을 한다거나 또는 뭐 발을 달달달 떤다거나 그런 모든 일까지 그것을 봄으로써 내담자의 경과 행동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을 표현해서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거예요. 경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자는 지금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담자한테 무슨 여기 있는 것처럼 인사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지휘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해서 내담자의 감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뭘 말을 하다가 더 말을 못한다거나 또는 뭐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숨기고 더 이상 미처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그랬냐랄지, 언제부터 그랬냐랄지,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냐랄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랄지, 그 다음에 현재 학교나 직장 생활에 그런,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랄지, 또이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하고 상담해봤냐랄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그런 강점이나 혹시 뭐 약점이 있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탐색을 해가지고, 탐색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에 공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내담자가 자기가 표현하는 그런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공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이 이제 탐색 과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담자의 표현을, 촉진을 통해서 이제 주의 집중, 경청, 탐색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을 해서 내담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랄지, 감정이랄지, 욕구랄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됐으면, 그 모든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담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담자가 처음 환경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가 이제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해야 돼서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상담원은 목적이 뭐고,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목표가 뭐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걸 좀 분명하게 해주면은 자료들이 모이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문제도 규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상담 전략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내담자가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요즘 시험 때만 되면은 그런 시험 불안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험 누가 앞서고 불안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은 우선 거기에 좀 관심을 갖게 현재 바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하고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됐는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상담을 마친 다음에 그럼 실험 전에 그런 불안을 갖다가 좀 해소가 됐는가를 갖다가 상담자가 지시한 대로 함으로써 이렇게 됐다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럼 내가 이 상담을 한다면은 너는 시험 때 그런 불안이 좀 줄어들고 더 집중할 수 있다.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진술하면은 그렇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목표 수립할 때는 어떤 문제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장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면은 그 진척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기 목표를 중간에 목표, 단기 목표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상담자가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상담이 진척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 상담을 한 다음에 상담 결과가 달성이 됐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상담 문제는 대인관계 형성의 실패와 그 결과다 이랬는데요. 상담으로 오는 학생이나 내담자의 많은 것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담자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타인을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파악이 쉽다고 그랬는데 이 상담에 종결을 할 때는 상담자는 상담자의 자기관, 타인관, 세계관을 파악을 하면은 이 상담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잘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조정,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지도하고 행동기법을 적용해서 목표 달성에 도움 이런 것들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담 과정도 사실은 이런 중간 과정을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추수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제공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 과정이 잘 됐는가를 평가도 하고 그 상담을 잘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어쩌면 집단 상담일 수도 있고요. 상담 전에 지금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씩 상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담의 그런 기본적인 방법과 원리 같은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앞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일반 교사랄지 인성지도사들은 여기에서 지금 강의에서 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자기 연수를 한다고 그랬죠. 계속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전문성을 좀 확장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그런 내담자의 그런 내담의 문제, 그 사람의 표현한 감정들의 이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처방과 내담자로서의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그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